걸어 가는데 골목골목으로 왔더니 여기가 어딘가 길이 잃었나 했는데 제대로 왔네요. 저기 공룡박물관 왔어요. 사람들 없을 때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바람 불면 춥고 바람 안 불면 덥고 날씨가 야, 그래도 바람이 아주 차진 않네요. 오늘은 이제 풀리려나 봐요. 박물관 왔는데 이 앞에 뭔 또 행사하나 봐요. 무슨 행사일까? 우선은 박물관 들어갔다 나와서 한번 또 봐야 되겠어요. 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전 또 잠겼는 줄 알았네요. 6시까지 한대요, 10시부터. 공룡박물관에 왔는데 입장료가 5,000 투구리기라고 알고 왔는데 8,000 투구리그로 올랐네요. 내부가 수리 중이라서 일부 다 막혀 있어요. 2층에 올라가면 양쪽으로 나뉘는데 볼 게 그렇게 크게 없네요. 공사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뭘 하는가 했더니 가전제품 판매하네요. 갑자기 무슨 가전제품인데? 아마도 컨테이너가 간만에 들어왔나 봐요.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하네요. 물건들도 제법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일부는 조금 저렴하게 파는 것도 같고 일부는 아닌 것도 같고요. 이건 추운데 애들 놀이 장비들 와 있네요. 애 물놀이 하라고 갖고 온 것 같은데 좀 이르죠? 공룡박물관 구경한 게 아쉬워서 근처에 있는 불교 미술박물관으로 갑니다. 매번 지나만 다녀봤지 안 들어가 봤거든요.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행사가 있다고 오늘 일 안 한대요. 뭐가 일이냐고. 팜플렛만 받아왔어요. 대신에 여기 나무 판매하는 행사하나 봐요. 이거 구경이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무들 작은 거부터 큰 거, 꽃, 과실, 나무 여러 가지 다 파네요. 조그만 꽃부터 지금 딱 나무 심을 때거든요. 이제 막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거 사봐야 자꾸 얘들 죽이긴 해서 이제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그래도 있어서 한번 봅니다. 이게 35,000이래요. 꽃이 피는 꽃나무 같은데 싹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자신이 없어서 망설입니다. 차를 안 갖고 나왔거든요. 차가 있으면 생각해보겠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내일이나 모레 차 갖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룡 박물관도 그렇고 불교 미술 박물관도 그렇고 뭐 다음에 다시 오면 되겠죠. 뭐 근처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서 갑니다. 그래도 햇빛은 잘 쬐고 들어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톱 관리해주는 곳이 있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미용실과 겸업하는 곳이라 조금 소리가 있네요. 여기는 손톱만 전문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여기 지나가는 곳은 거의 미용실과 겸업이네요. 어떨지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뭐 많이들 하니까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근데 뭐 한국과 별 큰 차이는 없고요. 한국은 굉장히 두껍게 됐는데 여기는 조금 얇게 발라지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손톱 할 때마다 피를 봐가지고 조금 살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해주네요.
한국에서 하고 온게 손톱이 거의 반은 떨어져 나가고, 그거를 집에서 뻗기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예전에 했던 거 다 갈아내더라고요. 갈아내고 다시 칠하는데 봄답게 개나리 색깔로 선택을 해서 칠하고 있습니다.장식도하나박아달라그랬어요.너무밋밋한것같아서.칠하고나니까야광이네요.밤에오히려더이뻐요.기존거다갈아내고새로손톱하는거몽골돈3만투그릭줬습니다.한국돈으로계산하면한만얼마되겠죠?저녁은외식하러나왔습니다.지난번에못본영화동생이예매해놨더라고요.그래서영화도보고겸사겸사외식나왔는데오늘금요일이라그러는지식당에사람들이굉장히많네요. 3층에왔더니자리가없어서샤브샤브집갔는데거기도꽉차서기다려야된다그래서4층에올라와봤습니다.여기가4층.3층은꽉잡고4층으로올라왔어요. 4층에는그나마좀자리가있어요.저쪽에밖에게르도입고있는데이밖에문을안여네요.작년에왔을때도저기안열려있었는데여름에만여나봐요.자스민채이거그냥뜯어버렸는데이게맛있어요.향기도굉장히좋아요.이왕이면밖에서노을을바라보면서식사를하면더좋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여기가식사가좀늦게나와서요.영화표시간은조금여유있게늦마지막표를끊어놨어요.몽골볶음국수총함성깔고해놔.이거는치즈감자햄하고같이볶아놓고.이거는야채파스타.이레스토랑이음식은괜찮은데나오는게굉장히느려요.그리고한꺼번에나오는게아니라하나나오고두개나오고뭐이렇게뜸은뜸은.그래서다같이식사하는거는조금힘들어요.한사람먹고기다리면나오고이런식입니다.대부분이그래요.오늘은여기식당들이무슨날을잡았는지손님이엄청많았어요.갈려진식당들자리가없고여기만자리있었고여기는좀한가하네요.영화끝나서나오니12시네요.이제집으로갑니다.감사합니다.